여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M자를 만들어줘. 토끼를 만들까? 응, 토끼. 했어? 응. M자를 만든 다음에 이 모루 인형은 고정시킬 때 꼬여서 고정시켜주거든? 응.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꼬여줘. 한 번, 두 번. 근데 나중에 그러면 뒤 조절 못하겠네? 지금 한 개 맞아. 응. 없어? 어떡해? 없어? 네. 했어? 응. 그럼 다음에 이 두 개의 철사도 한번 꼬여줘. 잘해. 야, 하빈 너가 알려줄 판이야. 했어? 응. 그럼 저것처럼 만들게. 응. 그러면 이제 주둥이를 조금 잡고 왼쪽 가져가, 오른쪽 가져가. 응. 오른쪽. 야, 이거 가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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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잡고 이제 여기를 한 바퀴 돌려줘. 왼쪽 거를. 이게 너가 편집하는 거지? 맞지? 그러니까 나만 편집해. 했어? 응. 그럼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볼따구를 만들어줄 거야. 이 오른쪽 모루로 어느 정도 잡고 한 바퀴 돌려주고서 고정. 하고 응. 반대편도 조금 잡고 고정. 하고 이 둘의 모루도 한번 고정을 시켜줘. 다음에 이 고정시킨 모루로 얼굴을 만들어줄 건데 이 오른쪽으로 위로 올려서 아래로 내려. 됐습니까? 응. 해면 된 거 맞지? 이 반대편도 돌려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당겨줘. 얼굴이 왜 이렇게 커? 나 얼굴이 왜 이렇게 커? 너네 곰돌이 된 거 아니지? 나 너네 확인 못 해준다. 그런 다음에 볼따구를 한번 반으로 접어줘. 나도 없었어. 짜자잔. 됐어? 일단 됐다 치고 네. 이제 이 둘도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. 근데 너무 나는 이렇게 조금 나왔어? 난 얼굴 아 근데 나도요. 자 이런 다음에 이제 팔을 만들어줄 거야. 팔을 원하는 크기로 잡고 돌려주고 반대편도 해서 만들어주고 이 둘도 상체도 한번 만들어서 꼬여주고. 근데 일단 이거 길이도 다시 그러나 힌트 질문에 다시 풀고 다시 하자. 자 그러고 다리도 만들어서 고정. 만들어서 넓이만큼 나머지는 짜자잔.